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입니다. 조찬 파티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구정모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정모 변호사입니다. 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즐겁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새 나라, 새 한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 시간에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찬 파티 메인 주제 바로 만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제 안녕을 고하고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한명숙의 진실이 뭔지 알고 있으시죠?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그 정치적인 어떤 뭐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명백하게 어떤 특정 사건과의 연관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런 풍토를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 네, 지금 한명숙 전 총리의 목소리 들으셨고 그리고 김종민 의원 또 추미애 법무장관의 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을 했는데요. 10년 전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한명숙 전 총리의 9억 원 사건과 연결되면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이 사건 앞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건인지 구정호 변호사님이 설명을 조금 해주실까요? 네. 이게 사실 이제 한명숙 전 총리에 관련 사건에 원래 사실 두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1차 사건이 있었고 2차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1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2월에 이제 기소가 됐고 당시 대한통운 전 사장이었던 이제 곽영국 씨가 5만 달러 줬다. 이른바 그 의자가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회자가 됐었던 네네. 사건이죠. 근데 이게 전부 이제 무죄로 끝났는데 그렇죠. 이 사건의 이제 1심 선고일 하루 전날에 이제 2차 사건 수사가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차 사건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뭐 한만호 씨가 9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이제 3억 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대법원에서도 대법관 전부의 일치된 견해로 뇌물로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받은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6억 원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결국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서 그렇게 된 사건이죠. 사실 그 6억 원 줬다라고 하는 것은 한만호 씨가 한신건영의 대표였죠. 본인이 당시 친박 인사 한나라당 대표, 뭐 국회의원이었던 뭐 친박 인사에게 6억 원을 줬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그 말은 무시했다. 뭐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에만 집중하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이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정태현 변호사님. 네. 지금 그 구정호 변호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쟁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건에서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 이제 그 한신공영에 네. 그 돌아가신 한만호 씨가 그 2007년도 열린 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을 9억 원을 줬다. 네. 그것이 이제 혐의 사실이고 이제 유죄로 확정이 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저 3억 원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 13명이 저런 일치로 유죄.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8대 5로 유무죄가 갈렸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에 대해서 징역 2년을 한명숙 전 총리가 복역을 했고요. 그리고 만기 출소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돈을 줬다가도 한만호 씨는 기왕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었는데 구치소에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비망록을 1,100피트 본인이 쓴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건이 있기 전에 작성한 게 아니라 재판하면서 쭉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 조사할 때는 한명숙 총리에게 9억 원 준 게 맞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정에 제2의 공판 길에 와서 1심에 와서 나 준 적이 없다. 뭐 검찰이 케이하고 뭐 쪽에서 했다. 이렇게 해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그다음에 2심, 3심에서는 유죄가 됐죠. 돈을 네. 준 것이 맞다 하고 그리고 한만호 씨는 또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그다음에 1심, 2심, 3심을 또 거쳐 다 유죄가 됐죠. 그러니까 돈을 준 여부에 관해서 한명숙 전 총리의 그 정치자금 수수법 위반 사건이 있고
한만 원 씨의 위증 사건이 있으니까 총 6번 재판을 했는데 그중에 5번이 유죄가 났고 그리고 거의 관여한 재판관이 25명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재판부로서는 한만 원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그 진술이 사실이다.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다. 1심 법정에서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사람이 썼던 비망록이라는 것도 검찰에 압수해서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 비망록 그 쓴 것은 본인이 이제 그 책임을 면하고 또 한명숙 총재가 무죄를 받게 함으로써 뭐 유리한 걸 기대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비망록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지난번에는 이제 결정이 됐던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도 조금 비망록은 쭉 됐던 거고 다만 이번에 이제 일부 그 매체를 통해서 아, 비망록이 있었다 하고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새로운 사실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두 가지 면으로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하나는 과연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여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냉정하게 우리가 증거 법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혹시 한명숙 전 총리를 표적으로 한 그런 수사는 아니었는지 그거는 또 사실은 이 검찰권 행사에 관한 문제거든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걸로 보이고 유무죄에 관한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그 어떤 일정한 경우 예를 들어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몇십 년 전 사건도 억울하게 유죄가 된 경우 다시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걸로 보이고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는 거는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얘기를 했던 이 한만호 씨가 1심에서 이 그 진술 내용을 번복한 상황. 그렇다면 번복을 왜 했을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그 번복을 한 이유와 관련해서 한만호 씨가 옥중 비망록을 작성해서 나온 내용이 바로 검찰이 적어준 모범 답안을 외워서 한 전 총리 관련해서 진술을 한 것이다. 검찰이 조서도 주면서 외우게 하고 시험도 봤다. 그리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답을 하면 특수직도 주고 잘해주고 검찰의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면은 뭐 자기를 너무 괴롭혔다. 맞아.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그 비망록에 적은 내용이 과연 진실이냐 아니냐. 이제 이것도 따지는 부분이 필요했었던 건데 여기서도 검찰은 이건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정모 변호사님 보시기에 법조인으로서는 물론 선배가 정태문이시겠지만 아니 이걸 뭐 우리가 네. 여러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니까 네 사실 우리는 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들끼리는 네. 여기서는 뭐 진실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네. 보도된 것만 가지고 그 네. 안도 안에서 추측할 뿐이죠. 자, 어쨌든 자 추측을 네. 잘해봅시다. 그래서 구정모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어떤 게 진실이에요? 네 저의 추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중점으로 이제, 추측을 말씀하시면요. 네. 네. 내용이 보면은 이제 공책이 29권 분량이에요. 그리고 네. 1200쪽 정도 되거든요. 내용이 엄청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전 총리에게 이제 뇌물 준다가 줬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번복한 뭐 이유까지 뭐 심경이라든가 이런 자세하게 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기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뭐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약속 때문에 뭐 거짓 진술을 했다. 심지어 자신은 이제 검찰의 뭐 강아지가 되었다. 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 중에서 좀 눈여겨봤던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한만호 씨가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처음 소환됐던 게 2010년 4월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12월까지 약 한 8개월 동안 무려 73번을 출정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달 평균 9.1회 정도 되는데요. 매주 거의 한 2, 3회 꼴이더라고요. 사실 이게 수사기관에 나가서 한 번만 조사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인은 스트레스가 큰 일인데 이게 매주 2, 3회씩 8개월 동안 불려나가서 조사를 받았다. 근데 정작 이 지금 법원에 제출된 조서를 보면 딱 5회분 분량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5회를 지금 나머지 60몇 회는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용을 한만호 씨가 비망록에 적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 내지는 그 사이에 진술 조서를 암기를 시켰다든지 네. 아니면 변호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라 라고 뭐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실인지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네. 정황을 보았을 때 적어도 부적절한 조사 과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추측이 가능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저축은행 사건을 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피고인은 A라고 하면은 그 피고인의 로부터 돈을 뭐 받았다라든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진술한 것하고 나중에 진술하는 게 달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럴 때 왜 진술이 달라지는가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한만호 씨처럼 검찰이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뭐 예를 들면은 12시에 들여보내고 그다음에 아침 6시에 나와서 또 조사받으라고 이걸 매일매일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지금 이 한만호 씨 같은 경우는 뭐 73번 해고 일주일에 두세 번 왔다 그러지만 제가 안 그 사람들은요 일주일 5일 내내를 15시간 이상씩을 계속 검찰에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도 견딜 수가 없겠다. 누구라도 말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 조서는 사실 믿기 어렵다 이런 의심을 제가 품었었었는데 아마도 이 한만호 씨 가 쓴 비망록에 근거하면 그 당시에 이 한만호 씨도 검찰에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자꾸 진술을 불리하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사실은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망록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봐라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반대쪽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은 그 자체를 원래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게 나온 건데 검찰이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비망록이 사실은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 이미 다 제출이 됐었었고 뭐 이제 와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번에 그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암기 강요 강압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잘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한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 검찰에 불려나가서 조사받는 사람들은요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 오는데도 조서는 한 번도 작성이 안 되는 날도 사실 있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검찰 출신인 정태현 변호사님 잘하실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네, 그런 건 뭘 의미합니까? 아니, 그 일종의 고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관행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건 불법적인. 그런 일이 있긴 있죠. 있었죠.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검사 중에도 뭐 살인범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일단 압박용으로 그 참고인이나 뭐 이 사람을 불러다가 데려다 놓고 계속해서 회유하면서 물론 적지는 않죠. 그리고 그런 과정이 검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라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검사도 많고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불려 나와서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법정에 다 문제를 삼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잘 안 그랬잖아요. 그 불과 10년 전 얘기인데요. 5년 전 얘기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밤이로 낮이가 불러서 검사실에 대기시키고 조사 안 하고 돌려보내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 그건 명백하게 불법인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뭔가 자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증거로 서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 한신공영의 이게 저 한 사장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비망록에 쓴 것과 이제 검찰 쪽에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돈을 안 줬다 그러고 검찰 쪽에서는 줬다 그러고 그러면 재판부로서는 어느 쪽 말이 옳은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작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관행이 불법적인 것이냐, 그 증거 등에 관한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쪽이 진실인 것이냐 이렇게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그러면 막 무조건 뭐 이렇게 막 그 겁을 준다고 해서 전혀 택도 아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숨겨도 진실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술을 번복한 계기에 대해서 보는 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개 법정에서 10억대 정치 자금을 한 총리에게 제공한 걸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 채권자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것 예상에 대해서 번복하고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증언을 함으로써 한 정총의 유리한 판결 선고받게 하고 그 대가로 출소 한 전 총리 도움을 받아 사업적일 도발이라는 생각이다. 이게 한시의 1심 재판부의 이제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특히 이게 위증을 그 재판한 그 재판부 그렇게 봤고요. 이것이 뭐 100% 진실인지도 알 수는 없죠. 근데 하여튼 그 재판부 그렇게 봤고 또 실제로 또 그 한만호 씨 입장에서는 이런 뭐 부당한 지금 뭐 낮이나 밤이나 불러대고 해서 지서 거짓말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진실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없는 거 다만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형사소송법에는 재심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통해서 이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하고 계속 무조건 이게 뭐 국가 권력에 대한 범죄라고 막연한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뭐 정치인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주어진 제도 하에서 그걸 번복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 판결을 재심을 통해서 또 다시 뒤집으려면 일단 재심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돼야 되고 재심 요건이 되려면 새롭게 나타난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만원 씨의 비망록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도 원래 나왔던 것이고 이 비망록에서 나온 새로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재심 요건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조사하라 그랬더니 재심해라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저 비망록을 한 전 총리 측에서 뭐 이번에 문제를 삼으신 건 아니거든요. 사실 재심을 어떤 요건을 가지고 주장할 건지는 한 정리 전 총리 측에 변호인과 이 총리 측에서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문제인데. 한 전 총리 측에서 아니 아예 그러니까 재심 요건이 안 되니까 고민을 안 하고 있겠죠. 재심 요건을 찾아봐야죠.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의 형사소송 420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그것도 재심 사유 중에 하나고요. 또 그다음에 그 420조 7호에 보면은 법관이나 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이때도 재심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해당되는지 찾아봐야지 무조건 미리부터 포기하고 하는 아니, 거는 아니 지금 당장은 없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전 총리에서 무죄를 받으시려면 우리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해 찾아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 무조건 손 놓고 안 된다. 그거는 좀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 지금 검사 그만두신 지 엄청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검사 말이 아니고 그냥... 검사의 말이 아니고 제가 법관도 마찬가지죠. 네, 잠깐만요. 법조인으로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법원에서 비망록이 한만 원씩 비망록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이 제대로 채택이 안 된 건데 구 변호사님 왜 법원에서는 이 비망록의 신빙성을 낮게 봤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비망록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유죄의 증거 자체로 그러니까 제출이 된 것은 맞는데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떤 중요한 증거로 사실 쓰인 것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비망록 자체가 이제 유죄를 뒷받침한 증거냐라는 것이 쟁점이라기보다는 이 비망록이 적혀 있는 과정, 즉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사실은 더 주된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이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이 갈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대법관 다섯 명이 쓴 소수 의견을 보면은 이 비망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상 검찰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적시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을 소환하여 그 진술을 듣고 이를 조서로 작성하는 일련의 증거수집 과정이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 절차의 존재 의의와 목적에 비추어 수사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과정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까 나와 있는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대로인데요. 70회 이상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걸 나타나 있는데 5회의 진술 조서만 있고 60회 자료가 어떠한 자료가 알 수 없다. 예. 네. 그다음에 5회의 진술 조서 자체도 사실은 처음에 1회의 진술서를 기반으로 바탕된 것인데 이 1회의 진술서 자체는 애초에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전부 위반해서 작성된 것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거에 터잡아 이루어진 조사도 이미 이 신빙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각가지 이 정황들 특히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한만호 씨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기화로 검사가 한만호 씨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사실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어도 그러니까 비망록 자체에 이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여부의 별개로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라고 본 것으로도 저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오히려 비망록은 그러면 좀 믿을 만한 것이고 진술조서 한만호 씨 진술조서들이 오히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이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만호 씨 그러니까 다수 의견은 당연히 이제 이 비망록에 대한 것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견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것이 무슨 대법관의 전원합의체 견해로 일부 배척된 것이 아니라 이런 자체에 대한 분명한 문제적이 있었다. 오히려 심각하게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태현 변호사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역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재조사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도읍 의원, 미래통합당의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양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향으로 봐야 되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야말로 불법적 내지는 과잉 수사 관행이 있었느냐. 그거는 당연히 시정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아무리 무슨 뭐 범죄를 찾아낸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점은 반드시 이제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유죄를 내린 이 법원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대한 범죄다. 그 다음에 또 무슨 탄핵을 할 수도 있다. 또 공수처 수사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검찰 개혁이 아니라 법원 개혁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공수처의 주된 대상이 7,000명 중에 5,500명이 검사와 판사입니다. 대상이.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법이 나올 때도 법원에서는 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얘기가 법원 측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법사위에서 이렇게 그 집권당 의원께서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고 공수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사법부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되고 또 자칫하면은 아 이걸 기화로 해서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불안까지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좀 조심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검찰은 불법적인 관행이 있으면 그건 관행 정도가 아니라 그거 자체로 범죄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개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 더 나아가서 이거를 이 판단은 법원이 한 거거든요. 법원도 고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비망록이 맞는지 아니면 검찰 주수인이 맞는지 아니, 실제 진실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법관들이 그렇게 국가 권력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건 혹시 조사를 해보니까 아 그렇더라. 그러면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그럼 되겠죠.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73회나 출정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그 검찰 가서 실제 나온 조사는 딱 5개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68번은 뭐 했다는 건지 우리가 사실은 지금 좀 전까지 얘기한 거 보면 정 변호사님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라고는 했지만 그래서 그것은 검찰 수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그건 이제 그렇게 의심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은 진술 조서. 그러니까 그때 조서도 작성 안 하고 계속 그냥 불어서, 달래고 협박하고 한 것이 의심은 드는 건데 아직 그게 뭐 입증이 된 건 아니고. 근데 검찰 측은 거기에 대해서 한명수 전 총리가 묵비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전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계속 불러 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지 그건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리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변사님. 네. 이것이 검찰에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만한 그 단서가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저는 사실 이제 충분히 당연히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걸 좀 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한만호 씨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재판 과정에서 이 한만호 씨가 2심에 뒤집어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만호 씨 감방 동료들인데요. 이 동료들 같은 경우에 두 명이 한만호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만 그 이 사람들도 지금 찾아보면 한 명은 89차례 검찰에 갔고요. 이 건으로. 그다음에 다른 한 명은 148차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만호 씨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73회를 불렀고 이 사람 한만호 씨의 진술을 번복하자 이걸 다시 탄핵하기 위해서 또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같은 방통기를.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사가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제 사법불신 관련해서 과연 이 사법불신 조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뭐 그 내용 여부는 가려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사법불신을 조장해온 어떤 주범 어떻게 보면 양승태 코트의 법원이라든가 검찰이 지금 사법불신을 조장한다라는 거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싶습니다. 것처럼 그 두 명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만호 씨 진술로가 배치되는 발언을 해서 또 2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냈지만 또 한 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 죄수는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협조하지 않았던 걸로 나타나는데 이번에 추가로 지금 아마 보도하는 분들이 그분하고 접촉을 해서 또 어떤 증언을 끌어냈다고 하니까요. 한번 앞으로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